정보 가치는 빨리 푸는 방법 아시죠? 그죠? 아, 그걸로 그냥 가세요. 가세요. 그래서 왜, 웬만하면 예상 문제 안 넣었더라고. 기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24번 있죠? 자, 동영상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참에서 할인하죠? 자, 이게 뭐냐면,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요. 되는 거에서 안 되는 거. 미실현 가치를 빼고, 무슨 확률? 안 될 확률. 곱한 다음에 할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1 플러스 R에 여기 요 수익률이고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자, 들어볼게요. 문제 풀어오셨으니까 개발이 되면 6천이에요. 안 되면요. 그럼 대입시켜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6천만 원에서 4천 대입시키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안 될 확률이 얼마죠? 60%가 되겠죠. 그럼 1200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10%죠. 그럼 1 플러스 20%인가요? 그럼 0.2죠. 1년이니까 1승이죠. 그럼 1.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다?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야매로 가세요, 야매로. 밑에 해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다른 걸 내쓰셨으면은 그냥 오드리지널로 가는데 편법을 이용하신 게 좋은데 25번은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2년이 나왔거든요. 2년 몇 년? 2년은 2승을 해야 되죠. 자, 한번 갑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렇게 가볼게요. 금액을 이제 소득점으로 제가 이제 쳐올 테니까 25번은 자 확실히 실현 가치는 얼마죠? 좀 금액이 좀 지나갔죠. 얼마예요? 6억 5백만 원이 돼 있죠? 금액을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얼마라고 하냐면 6.05억이라고 할게요. 얼마라고 한다? 똑같은 의미죠, 그죠? 그러면 3억 250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3.025라고 할게요. 빼보세요. 빼면 3.025가 딱 떨어져요. 3.025억이 차이죠. 차 안에서 땡긴다. 자, 그러면 확률이 그냥이요. 50%예요. 그러면 요걸 두들겨 보세요. 3.025에다가 0.5를 때려 보세요. 그러면 1.5125가 나오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10%인데 몇 년이죠? 그러면 몇 점 몇이죠? 그럼 그대로 1.5125를 1.2로 나눠보세요. 1.25가 되니까 얼마다?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대로 하세요. 왜냐면 밑에처럼 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기출문제를 내서 다행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논으로 가볼게요. 지대논. 그리고 지대논은 일단은 56페이지로 가시면은 리카도, 그 다음에 튀넨, 마르크스라는 애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진도는 뭐 이렇게 저번에 풀어온 것까지 아니고 천천히 갈게요. 그죠? 천천히. 자, 고전압파와 무선압파가 있어요. 신고전압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집이니까 자, 농경지의 지대이론이요. 농경지의 지대이론. 그래서 이 고전압파와 무선압파가 있다? 신고전. 어떤 압파가 먼저 나왔을까요? 고전이죠. 고전은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요. 그러면 토지가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졌죠?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땅이 한정됐죠. 그래서 인구라는 사람들이 사람이 늘어나요. 그럼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이 인자, 자, 인구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냥이야 처먹는 사람이 늘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가자. 힘들어 죽겠는데, 씨, 나도. 그럼 처먹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처먹겠죠. 그럼 곡물을 찾아요. 어머 나 배고파 죽겠다. 씨. 그러면 곡물 수요가 어떻게 된다?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수요 측에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곡물 재배하면 완전히 돈 벌겠죠. 은행입니까? 땅을 빌립니까? 그럼 땅을 임대하는 애들이 임차에 막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장땡이 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돈을 왕창 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그래서 얘네들이 물론 뭐 어떻습니까? 이 생산비라는 게 들어가긴 하겠죠. 그럼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다 지대로 먹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잉여로 봅니다. 물어본다? 잉여. 그래서 너 고전아파 너 토지 소유자 네. 넌 임마 잉여야. 넌 불로소득이야. 잉여로 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냥이야 인문적 특성이야. 그러면 토지가 개량이 돼요. 그럼 농지가 택지화 시키면서 그냥이야 개량 비용이 들어가. 비용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 어때요? 이 건설회사가 그냥이야 택지를 사야 돼.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게 높잖아요. 그러면 택지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는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게는 거죠.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 지대는 그냥입니까? 이 곡물 가격을 만드는 생산 요소입니까? 아 이건 잉여가 아니다. 이제 생산 요소로 봐야 되지 않니? 그러면 생산 요소에 그냥이야 비용이 나간 거야. 비용이 나간 거죠. 그럼 고전화파는 그냥이요 토지 자체를 강조했어요. 그럼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와 그냥이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서 특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잉여로 갖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로 봤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돼요? 특별 대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토지 안에 자본이 있으니 이건 하나의 생산 요소니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지대를 얘기했을까요? 차액입니다. 차액. 정리하실 때가 왔거든요. 자 그냥요 비옥도의 차이예요. 비옥도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그 금액만큼 지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서론도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냥요 비옥도의 차이예요. 그러면 비옥도가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학이 체감하면 그냥입니까? 지대가 낮아집니까? 비옥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아예 지대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한계지예요. 한계지는 지대가 낮은 곳이거든요. 지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런가요? 근데 마르크스는 절대지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엡설론 절대라는 건 달라는 얘기죠. 그럼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그냥이요 소유권을 강조해요. 그냥이야 요구할 수 있어. 토지의 사유화가 생기죠. 사유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에 있어서 땅이 한정되어 있다는 우리가 부중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옥도가 수학 체감이고 또 토지의 부중성은 희소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강조한다. 토지 사유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그냥이야 마르크스야. 마르크스. 자 그럼 마르크스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나와.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라고 들으셨죠? 네, 서비스, 소피 마르소.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얘는 그냥 강제적으로 걷어. 그럼 한계지엔도 지대가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요거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리카도 나오면 무슨 지대설? 차액. 마르크스 나오면? 절대설. 그래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랑 리카도가 응? 스테이크를 쏜다고 얘를 데리고 갔어요. 그죠? 가갖고 아 내가 쏠게. 가자. 근데 얘가 일부러인지 이 카드를 놓고 온 거야. 그럼 그냥이야 차액이 모자라. 모자라죠.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 다음에 리카르도를 계산해라. 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리카르도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죠. 튀넨도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화파였기 때문에 얘도 한계지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튜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튜넨은 위치가 나와야 돼요. 위치. 그래서 그 위치는 수송비의 위치입니다. 수송비.
수송비의 차이예요. 수송비 차이. 위치지대설이죠. 자,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지대라는 토지의 임대료는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만 뺍니까? 수송비도 뺍니까? 수송비를 강조하죠. 수송비. 그럼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80원이 되면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이 되죠. 반비례 관계란 얘기예요. 그럼 안쪽은 주방적, 집약적. 나갈수록 주방적이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지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요. 근데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지대가 낮아집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안쪽으로서 집약적 놈이고 주방적으로 띠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입지교차지세를 얘기하죠. 입지교차지세설.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지대곡선을 얘기를 해요. 지대가 있고요. 중심지에서 외곽이라면 집약적이 그냥입니까? 또 안쪽에 있습니까? 조방이요. 외곽에 있죠. 띠를 형성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비옥도가 중요합니까? 수송비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하죠. 튜닝이자 로키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보시고 알론소까지만 갈게요.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그죠? 알라가지고 건강한 소. 찾았습니까? 그래서 알론소까지만 끊겨요. 여기 넘기시면은 마샤라고 파레토는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이요. 입찰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도시지대에 영을 줍니다. 도시.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입찰지대 곡선.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넘기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없네. 자, 우리가 그래프가 이따가 나올 때, 자, 이 튜네이론을 따왔기 때문에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자, 그냥입니까? 서로 경쟁을 합니까? 그럼 낙찰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항상 입찰이라는 게 나온다면은, 우리 경매할 때 낙찰 받기 위해서는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 의사가, 자, 최소가 맞다, 최대가 맞다. 얘는 무조건 최소가 나오면 안 돼요. 순용가도 최대를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초과윤이 제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제로라는 것은, 자, 합니다. 도심은 그냥입니까? 상업지를 이용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상가로 이용해서 명동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가장 적게 쓰는 한테 낙찰되어 가장 높게. 그럼 다 높게 쓰라는 얘기죠. 그럼 너는 초과윤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정상이윤만 갖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냥이다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제일 높겠어요? 얘가 높죠. 야, 너 낙찰해. 그래서 상업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너 낙찰해. 그래서 주거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너 낙찰해. 공업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실 때, 자, 강남에는 그냥입니까? 다 건물이 많습니까? 상가 많아요. 맞죠? 그러면 요게 조금씩 가면서 왜 경기도 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자, 저쪽에 이제 좀 평택 이런 데 가면 그냥이야? 공장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요. 이 입지가 돼요. 그래서 직주분리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가장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갖고 따지는 요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 무슨 지대 곡선이에요? 입찰 곡선이에요. 이걸 이제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게 원점을 향해서 오목하다, 볼록하다.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자, 따라서 교사. 자,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올라갑니까?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요. 교통비가 수송비와 운송비에도 되죠. 수송비와 운송비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사용량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갈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알론소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더 넓히긴 좀 그래요. 욕심을 내서 제가 좀 많이 풀어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86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기출인데 답만 볼게요. 틀린 거. 자, 2번. 고전 아빠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구별했다. 구별했죠. 대답해보세요. 확실히 구별했죠. 그죠? 자연적 불로소득까지 맞죠. 2번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오는 것은, 자, 아까 차익지에서는 리카도잖아요.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비옥도를 강조했다. 위치를 무관하게 봤죠. 그렇죠? 자, 준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하지만 다음 주에 이 준제는 일시적이에요. 제가 나중에 저번에 요약을 했는데, 자, 따보세요. 맛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났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준지제는 어떻다? 일시적이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일시적이고. 절대지대가 마르크스죠?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고 토지의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전용수입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수입이다? 전용수입.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적용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 최소한 수입인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준제대와 전용수입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꼭 약속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입찰제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창출된 지대는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가장 지대 지불 능력에 대한 최대 금액으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으로? 초과연이 제로인 수준의 지대를 연결한 거죠. 그런가요? 자, 3번은 다 풀어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옳은 거. 1번에 토지 비옥도 들어갔죠. 누굽니까? 무슨 대세설이에요? 차액 대설이 되겠죠. 수학체감. 자, 2번에 가시면은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제도 지대를 요구한다면 마르크스죠.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튀네는요, 비옥도를 강조했어요? 위치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튀네는 토지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4번이 맞나요? 입찰자는 가장 어떤 지대를 지불하는 능사가 높은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지겠죠. 자, 5번이 맞으려면 차익이어야 돼요? 절대여야 돼요? 절대 마르크스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일치하는 한계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오케이? 넘기세요. 자,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입찰제 곡선이에요. 그럼 가볼게요. 단위 구조로서, 자, 1번. A 산업은 B, C 산업에 비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량이 작고 한계 공손비가 크겠죠. 찾았습니까? 자, 따보세요. 교사. 자, 문답. 그럼 안쪽은 그냥이요. 기울기가 커요. 자, 밑변의 높이에 대한 기울기가 크죠.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토지 양은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교통이 혼잡됩니까? 그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명동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택시를 잡으면 그냥이야 택시가 서 있어. 그럼 그냥이야 계량기가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추가적인 한계 교통비가 여기가 제일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이용량은 어떻게 하고? 작고 그 운송비는 가장 크다는 거죠.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도시의 모양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심원 쪽 형태로 가겠죠. 이게 띠를 형성하니까 이렇게 원이 되잖아요. 비산업은 시산업비의 생산성이 높죠.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지대를 지불한 거죠. 가장 생산성이 높은 건 A산업이겠죠. 그러면 A가 어느 지역? B는? C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는 농업보다는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이제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뭐가 들었을까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최대. 네, 지불능력액으로 입찰 초과인이 제로인 수준의 지대를 말한 거죠. 5번이 틀었나요? 자, 갑니다. 5번 갑니다. 자,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자, 고전합판은 지대를 다른 생산요소에 대가를 지불하는 남은 뭐로 만나요? 잉여. 자, 니은범. 비옥한이라고 나왔죠?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자, 디귿. 한계지에도 토지소의 요구 지대가 발생한다면? 마르크스. 지대의 결정이 토지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트렌입니다. 현대입지. 그런가요? 자, 제가 아까 알론소가 먼저예요? 튜넨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죠. 알론소의 입찰제는 튜넨의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거죠. 그런가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 기억밖에 없죠.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위치제의 이론이 튜넨이에요. 누구라고요? 튜넨은 무슨 비를 강조했나요? 그럼 생산비가 지대를 결정합니까?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합니까? 그럼 5번이 틀렸죠. 그런가요? 넘겨보십시오. 자, 7번에 4번. 자,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일로 와보세요. 교사. 자, 일로 갑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한계 운송비가 올라갑니까? 토지 이용량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토지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통비잖니. 한계 운송비가 올라가잖니. 그럼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눴어야 되는 거지 않니. 분위기 안 좋잖니. 그러면 바뀌었잖니. 그러면 토지, 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바뀌었잖아. 아, 운송비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자, 따보세요.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다른 학원도 분위기 안 좋아,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번이 틀렸죠? 그런가요? 자, 8번. 첫 번째 보시니까 그냥이야. 비옥이 나와. 이거 누구니? 리카도죠. 맞습니까? 그럼 비옥한 토지 희소하고 수확 체감 들어갔고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지대가 한계지죠.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토지 지대는 그 토지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 차이가 결정된다는 게 차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쳐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 고전합파예요. 그럼 지대가 곡물가격이에요? 곡물가격이 지대예요. 지대가 곡물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지대가 곡물가격이라면 곡물가격 안에 이 구성요인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 구성요인이 된다, 되지 않는다. 왜? 생산비용이 아니니까 요소 생산 요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또한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요 잉여를 봤어요. 곡물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것이지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 아니니까 그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9번 갑니다. 자, 토지의 사유화 있어요, 사유화? 자본주의, 사유화. 비옥도와는 관계없죠. 한계지에도 토지가 요구한다면 지대가 발생하죠. 그럼 아까 소유자, 소유권 나와서 수업이 잘한다.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학자들이 많아, 씨. 자, 짜증나네. 그 다음에,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까지 보시고, 10번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주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준지대 있었죠? 그래서 준지대와 그 파레토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세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혹시라도 체크가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혹시 잊어먹을 수 있으니 요약집 58페이지서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58페이지 마샬 준지대죠. 자, 따라서 파레토. 오른쪽 생산요소와 대체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저자가 책을 쓰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알론소까지만 했어요. 알론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욕심을 내서 그 저번 주에 99페이지까지 풀어 그랬죠.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어차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은 91페이지까지 했죠. 92페이지는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자, 쭉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정책을 끊으려고 하니까 정책이 좀 끊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페이지 140페이지까지? 140. 까지면 조세 정책 전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끊어드리려도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토지까지 끊기에는 너무 좀 짧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연습한다고 싶고 다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99페이지까지는 풀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만 푸는 거니까 이렇게 부담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푸셔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마샬 준지대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까 왜냐면 제가 그냥 오양마살 그 마사지 중구녀와 짧게 만난다, 그 다음에 아까 팔레트의 경제지도 전용수입은 말만 했거든요. 이걸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요거 여기 들어갑니다. 따보세요. 자, 입을 엽니다. 따보세요. 리카도, 마르크스, 티넨, 알론소. 여기까지가 하나가. 근데 마샬의 준지대와 파레토 이론이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 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다음 주에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